철골 공사 안전 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 철골 반입 시 준수 사항,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개요 1. 철골 공사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체를 조립하는 과정이며 작업자의 생명과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사임. 2. 철저한 사전 준비, 철골 반입 시의 준수사항 엄수, 그리고 적합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철골 공사에는 필수적입니다. 3. 철골 공사 안전보건 작업 지침 등 참조. 2. 철골 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1. 작업 현장 위험성 조사, 가설, 구체, 마감 공사 등 후속 작업과의 관계 검토, 부재 운반, 반입 및 양중 작업 시 위험 요소 제거 등. 2. 작업 실시 계획 수리,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 절차, 장비 및 인력 배치 등. 설계도 및 공작도를 통한 자립도와 안전성을 확인. 가을, 풍압,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로 구조적 안전성 확인. 아, 보수작업 최소화를 위한 가설 부재, 부품 사전 부착. 3.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 비례, 충돌 예방 수칙.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 사항 및 방호장치 취급방법 등. 3. 철골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철골 반입 시 준수사항. 1. 접재 및 운반 규정. 크레인 사용 시 전격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 걸기 금지, 집안 치마 및 전도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여 집안을 보강, 접재 높이는 부재 하단 폭의 3분의 1 이하로 할 건, 체인이나 버팀대를 설치하여 전도 방지 조치할 건, 이 검사 및 통로 확보, 반입되는 철골의 상태를 검사하고 손상 여부를 확인, 철골 반입 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고 교통 통제 실시. 3. 철골 반입 작업 포함 작업 중지 조건 준수.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4. 철골 공사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 1. 추락, 낙하, 비례, 불꽃 비산의 위험 요소 예방 조치 포함. 비계, 달비계, 추락 방호망, 낙하물 방지망, 트랩 설치 등. 이 작업 때 발판, 가설 통로, 승강로 등 설치 기준 준수. 근로자 이동 통로 고정, 단,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가능. 수직 방향 철골 부재에는 기둥 승강용 트랩을 설치. 철골 연결 부위에는 연결 작업용 작업 발판 설치. 3. 재해 예방을 위한 비상 대피 경로 확보 및 안전 표지 부착 등. 철골 공사 안전 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 철골 반입 시 준수 사항,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개요 1. 철골 공사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체를 조립하는 과정이며 작업자의 생명과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사임. 2. 철저한 사전 준비, 철골 반입 시의 준수 사항 엄수, 그리고 적합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철골 공사에는 필수적입니다. 3. 철골 공사 안전보건 작업 지침 등 참조. 2. 철골 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 1. 작업 현장 위험성 조사, 가설, 구체, 마감 공사 등 후속 작업과의 관계 검토, 부재 운반, 반입 및 양중 작업 시 위험 요소 제거 등. 2. 작업 실시 계획 수리,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 절차, 장비 및 인력 배치 등. 설계도 및 공작도를 통한 자립도와 안전성을 확인. 가압, 풍압,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로 구조적 안전성 확인. 아, 보수작업 최소화를 위한 가설 부재, 부품 사전 부착. 3.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 비례, 충돌 예방 수칙.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 사항 및 방호장치 취급방법 등. 3. 철골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철골 반입 시 준수사항. 1. 접재 및 운반 규정.
크레인 사용 시 정격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 걸기 금지, 집안 치마 및 전도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여 집안을 보강, 적재 높이는 부재 하단 폭의 3분의 1 이하로 할 건, 체인이나 버팀대를 설치하여 전도 방지 조치할 건, 이 검사 및 통로 확보, 반입되는 철골의 상태를 검사하고 손상 여부를 확인, 철골 반입 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고 교통 통제 실시, 3. 철골 반입 작업 포함 작업 중지 조건 준수.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4. 철골 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1. 추락, 낙하, 비례, 불꽃 비산의 위험요소 예방조치 포함. 비계, 달비계, 추락방호망, 낙하물 방지망, 트랩 설치 등. 이 작업대 발판, 가설 통로, 승강로 등 설치 기준 준수. 근로자 이동 통로 고정, 단,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가능. 수직 방향 철골 부재에는 기둥 승강용 트랩을 설치. 철골 연결 부위에는 연결 작업용 작업 발판 설치. 3. 재해 예방을 위한 비상 대피 경로 확보 및 안전 표지 부착 등.